오늘 시장에서 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태양광 섹터입니다. 이전에 풍력 섹터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태양광, 풍력, 원전, 신재생 에너지들 연초부터 시작해서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주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러한 흐름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인프라 감축 법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각국의 정책 법안들이 제일 관심일 텐데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2005년 기준 봤을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장이 되고 있고 해당 예산안 같은 경우에 3,690억 달러를 하나로 거의 500조 원 가까이 되는 상당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예전 오바마 정부 때 90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구체적인 법안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가정용 설치에서도 세액공제가 들어가고 있고 관련 광산 필수 정밀에서도 세액공제가 들어가고 있고 생산기지 건설에서도 세액공제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태양광을 보실 때 태양광 투자세액공제인 ITC 같은 경우 이제 내년 연말까지가 종료 예정일이었다면 해당 부분을 2032년까지 연장을 하였고 세액공제율도 26%에서 30%까지 상당히 높여놨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법안의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은 중국을 좀 배제하였다는 자국 내 투자가 일어났을 때 투자 세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이 놓여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중국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법안이 좀 경기 부양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조 달러 가까이 되는 법안이고 하나로 약 1,300조 원 정도 되는 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태양광이 약 거의 500조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을 투자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제 미국과 중국이 태양광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쓰촨성 전력난 이슈로 인해서 최근 태양광 업체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현재 태양광 쪽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기업인 것 같기도 해요. 최근 일주일 동안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잘못 들어가면 정말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태양광 업체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셨던 종목들 중에서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 흐름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태양광 업체 중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OCI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OCI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이 다른 태양광 업체들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조 원 가까이 올라왔고 영업이익이 1,800원 정도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승을 하는 부분이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에는 좀 하회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폴리실리콘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베이지케미칼의 경우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다만 아쉬웠던 점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정비가 설비 좀 들어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70% 정도로 좀 하회하였다는 점이 영업이익을 좀 끌어내리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이 경쟁 업체들의 설비 트러블 문제로 인해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낮아지지는커녕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폴리실리콘이 거의 한 30% 가까이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OCI는 아직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베이지케미칼 이외에 석유화학 부분의 경우에도 상당히 원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판가 전이를 잘 진행하여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른 도시개발 이러한 부분들도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폴리실리콘 그리고 OCI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태양광협회가 개입을 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있었지만 아직 중국에 있는 현지 스팟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기는커녕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이었지만은 현재는 40%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 드라마틱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3분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5천만 톤이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총 3.5만 톤의 이제 캐파를 풀 가동을 3분기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중국의 쓰촨성 전력난으로 인해서 태양광 업체들의 가동 중단으로 8월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키로당 지금 45달러 부근까지도 한번 찍고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증가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3분기에 OCI의 베이식 케미칼 부분의 영업이익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비 영향은 일시적인 건가요? 네, 말씀드렸던 전력난 문제는 사실 8월 25일까지 연장 조치가 진행이 되었고 해당 부분은 현재는 복구가 된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이제 전력 비중을 봤을 때 석탄 비중 이외에 두 번째가 수력 발전 비중인데 해당 부분이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꾸준하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네, OCI 오늘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4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을 드리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11만 원, 일단 목이 좀 메이시나 봐요. 네. 가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가격을 지금 매수를 하는 구간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또 언제까지로 보면 될까요? 11만 원대가 진짜 손절가인지 아니면은 거기까지 또 매수가 가능한 건지. 가격이 계속 내려온다고 하고 말씀드렸던 폴리실리콘 가격을 꾸준하게 체크를 같이 해보신다고 하면 해당 가격 폴리실리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꾸준하게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